이렇게 톱질하듯이 쓸면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, 이렇게. 무철이면 물과 좀 싸요? 똑같아요. 이제 하루 쉬고 어제도 영상 안 올라가고 오늘 또 바빠서 준비한다고 그러면 또 영상을 못 찍을까봐 아침에 이걸 소재를 삼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. 제 목표가 일주일에 영상 3개 올리는 건데요. 어제 하루 쉬고 또 오늘 일도 많고 그러면 오늘 하루 건너뛰면 이틀 건너뛰는 거잖아요. 근데 간단한 거 하나 찍으려고 지금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음식점 식당 생활을 할 때 주로 칼질했던 방법인데요. 야채 같은 경우는 주로 한 세 가지 방법. 밀어치고, 당겨치고, 끊어치고, 용어는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요. 제가 주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썼습니다.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뭐 전문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용어를 설명해 놨는데요.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무쌈하려고 물을 샀고요. 식당 생활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세 가지 방법이고요.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무나 양파나 뭐 호박같이 딱딱한 종류는 이렇게 끊어치기, 그냥 내려 찍으면 웬만큼 다 잘립니다. 이 딱딱한 야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잘려요. 근데 뭐 대파나 이런 좀 잘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야채 같은 거는 좀 잘 안 잘리고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밀어치기. 이 칼 끝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처음부터 이까지 끝까지 밀어주시기만 하면 웬만한 건 다 잘립니다. 다음은 당겨치기입니다. 밀어치기는 칼 입구에서부터 시작점부터 끝까지 밀었다면 당겨치기는 반대로 끝에서부터 시작점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. 이 방법은 양배추 샐러드나 아니면은 개인 야채 소스 할 때 양배추 칠 때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.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를 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. 얇게 칠 수도 있지만 또 양배추 칠 때 손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. 이런데 보여드릴게요. 얇게 잘리긴 잘랐는데 이런 로스가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치니까 좀 그러네요. 좀 감안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고기 종류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종류는 대부분 밀어서 많이 칩니다. 왜냐면 그 야채보다 이 단백질도 많고 지방이 있어서 잘 안 잘립니다. 그리고 야채는 대부분 손 모양을 이렇게 했다면요,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고기는 이 위쪽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힘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저도 밥만 먹고 고기만 썰다 보니까 고기 많이 썬 날은 이 엄지쪽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고요. 또 이 손잡이를 꽉 잡아야 되니까 이쪽 손가락부터 해서 손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고기 오래 잘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이쪽으로, 이쪽, 그리고 어깨 이쪽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예, 손 모양을 항상 엄지손가락을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꾹꾹 밀어치기하고 똑같습니다. 이 칼 입구부터 칼 끝까지 손잡이 부분까지 이렇게 밀어 쭉쭉쭉쭉쭉 힘을 줘서 밀어치면 좋습니다. 이렇게 일자로 치면은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손가락 손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.
소고기보다 오히려 또 돼지고기가 더 힘들어요. 왜냐면은 기름기가 많아서 소고기보다 밀리기가 더 많이 밀려요. 칼이 많이 밀리고 고기도 많이 밀리고. 고기 자르는 요령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쭉 밀어주면 잘 잘립니다. 이렇게 톱질하듯이 쓸면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. 이렇게 가능하면은 한 두 번에, 진짜 가능하면 한 번에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. 뭐 칼질, 야채 칼질이나 아니면 고기 자르는 거 저도 잘 못하는데 밥만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물론 잘하시죠. 근데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자르는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짧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기 공사하는...